아니. 뭐예요? 그럼 나랑 비오고 뭐 이런 일 없은 게 나랑 좀 알바 쓰라고 쉬어 한번. 이 와중에도 또 일하시려고 연결 전까지 버려야 알아보시네요. 어디 알바할 데 없어? 한번. 그러네. 아, 내 피가 오니까 일을 못할 게 미치겠네. 나갈 것도 많고 그러는데. 어디 알바 자리 있으면 저녁이라도 뭐 있으면 현경이 열차나 오면 나한테 알바 자리 있으면 좀. 서예껏도 알바 자리 왜 안 부르네. 군산의 공업이 폐업이 된 후로 이제 생활난조가 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기고. 공업 다닐 때는 뭐 저희가 월급제가 아니었거든요. 저희도 나간 만큼 벌었거든요. 보통 많이 벌 때는 500, 600도 벌고요. 생활난조에 너무 힘들었어요, 진짜. 그래서 손을 대지 말아야 할 때도 손을 대보고 제 2금융에 3금융에 손을 대고 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, 진짜. 솔직히 저희가 그전에도 제 이름으로 받아놓은 빚이 있었어요, 대출. 언니 남편은 신용이 안 좋아서 빚이 대출이 안 됐거든요. 어? 아하.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. 나도 안 탈게. 그럼 타라. 내일 같이 일하면 되겠구만. 알았어. 싸우기 전 진짜 싸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겁이 났어, 진짜로. 그래서 그 캐피탈 대출 쪽에 손을 댄 거예요. 이제 얼굴처럼 이거 얼마에 따라 주고 집에 있다 보면 안 되니까 출근한 것처럼 해서 예, 찜질방 가서 있다가 와이프 출근 시간 딱 봐서 그냥 집에 와서 일한 것처럼 하고. 그게 한 몇 개월 반복적으로 됐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실업의 상태가 금방 끝나실 줄 아는 부분도 있죠. 예. 네, 곧 예. 일자리 생긴다. 예전에 또 벌었던 그러니까 게 있으니까. 잠시 캐피탈 쪽에서 뭐 급전을 쓰시고 뭐 한 일주일이나 한 달 후면은 충분히 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난다. 그게 있으니까. 기술이 있으시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기술이 있으시니까.